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두정이 그 기생충 같은 알미나한테 당했었는데 그러자 외난이 베이징에서 달려와서 다짜고짜 이놈이 두 다리를 받아내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놈이 글쎄 이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놈이 전화를 건 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똑같이 이 하얼빈 떠올리에 위치한 한 찻집인데 이 찻집은 간판도 너더너더 나갔었고 딱 봐도 이 손님을 받으려는 정상적인 찻집은 아니듯 싶었다는데 네 왜냐면 이는 바로 이 라오벌러라고 부르는 깡패놈이 아지트였으니 말입니다. 아지트 안에는 한 대가리가 물독처럼 커다랗고 이 번들번들 광태까지 나는 놈이 척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머리는 벗겨지다 못해 요 머리카락 한 오리도 안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은하야 이놈 목소리 또한 우레처럼 쩌렁쩌렁 하였었고 이 두 눈가리는 커다랗고 툭 튀어나온 게 흡사 이 황소 눈가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러벌러 형님 저 알민입니다. 지금 저 두 다리를 잃게 생겼거든요. 그러니 빨리 좀 구해주세요 형님. 여기서 러벌러는 이놈이 강호에서의 호칭인데 진짜 이름은 왕원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얼빈 강호에서 좀 놀았다 하는 사람은 다 들어봤을 아주 지독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나이는 역시 50대로서 전에 초스를 따랐던 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야 초스를 따랐던 대가리들이 그렇게도 많았어? 라고 하실 텐데 네 그러니 중국 흑사회의 대부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7, 80년대 동북삼성은 그야말로 초스의 천하였었는데 이어 알민이 당했다 하자 이 왕원창이 의아해놨다고 합니다. 그래 니긴데 아니 너희들 형제도 이 바닥에서 좀 하잖아. 그런데도 안 되겠대. 그러자 알민이 요 나지막하게 얘기하는데 형님의 다름이 아니라 쪼외난입니다. 그 난강의 쪼외난이 지금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. 쪼외난이 에헤 러벌러가 얘기하는데 그 미친놈들은 왜 건드린 건데 에 하지만 니 그래도 사람을 잘 찾았다. 제 아무리 이 하얼빈에서 난다긴다 해도 내 이 러벌러 앞에서야 새파라 어린애가 아니겠냐. 그 러벌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었고 그러자 알민이 이 급급히 전화기를 확 끊었다는데 그야말로 러벌러가 오기 전에 이 외난이 욱해서 총을 쏘면 어떡하냐고요.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묻겠는데 아직도 그 하얼빈의 쪼외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붙을 사람이 있겠냐고요. 여러분 지금 하얼빈이 강바스 쪼외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 거지 전부는 아닌데 그 당시 수많은 하얼빈의 건달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다들 지가 제일 센가 하고 너덜거리다가 또 큰 코를 다치는 거고요. 전화기를 끊자마자 이 러벌러가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놈은 지금 어디로 전화를 한 걸까요? 혹시 이 지원병이라도 더 요청한 걸까요? 이 시각 하얼빈 떠와에 위치한 번쩍번쩍 빛이 나는 한 별장인데 이는 외난이 그 자신이 부모를 위해 지어준 최고급 별장이었다고 합니다. 이런 의리를 잘 지키는 놈들은 효도도 또한 똑같이 잘한다는데 쪼댄파야 내다 러벌러 네 이놈이 전화를 건 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쪼댄파였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외난이 붙인 쪼댄파가 인상을 찌푸리는 거였다는데 이 외수 같은 놈이 왜 전화 온 거지 하고요. 예 러벌러 형님 근데 무슨 일이시죠? 그러자 아우야 그 너희 아들 중에 그 쪼외난이라고 있다 하지 않았니? 그러자 쪼댄파가 얘기하는데 예 형님 저희 집에 둘째인데 요즘 그 흑사회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. 그 하얼빈의 초스 뒤를 이어서 강바즈라고 하는데 에라이 걱정입니다. 근데 그거 왜요? 이 시기에 쪼댄파는 어디가나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다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러벌러가 콧방귀도 뀌는 거였다는데 그럼 됐다 너 당장 전화해서 그놈 보고 빨리 철수하라고 해라. 너 그놈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아니? 에? 감히 내가 봐주는 아우이 두 다리를 박살내겠다고 찾아갔단다. 응 뭐 그깟 주차 문제로 말이다. 너 그거 기억나지? 15년 전인가 네가 내한테 겁나게 얻어쳐맞은 그 사건 말이다. 내 너를 한 해놨는데 요번에 또 너희 아들 놈까지 해놓게 되면은 이 다들 뭐라 하겠냐. 에이, 내가 너희네 집 식구들을 싸그리 괴롭히는가 하겠다야. 하하하하 뭐가 어쩌고 어째
아니 이런 예의 없는 놈을 봤냐고요? 네, 이 러블러라는 놈이 전에 쪼에 나니 부친인 쪼대파들 한 때려 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도 많이 흘렀는데 이 굳이 이렇게 꼬집어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? 러블러야, 너 금방 뭐라고? 쪼대파가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되묻는 거였다는데 뭐긴 뭐야 이놈아. 내 젊었을 땐 이놈을 한 밟아놨는데 지금 와서 또 너희 아들 놈까지 밟아놔서야 쓰겄냐? 에? 그럼 너희들 집안 너무나도 비참한 게 아니겠니? 그러니 빨리 너희 아들 놈한테 전화해서 꺼져내라, 알았니? 그러면 내 아이 찾아가겠다. 그러자 말입니다, 저쪽에서 쪼대파가 너무나도 빡쳐서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너 이 무식한 대머리야, 아직도 그 말하는 싸가지는 여전하구나. 에? 뭐? 네가 나를 팼다고? 그건 너가 갑자기 비수를 빼들어서 나를 기습한 거잖아. 너 재간 있으면 어디 내 아들 놈한테 가서도 그렇게 한 해봐라. 내 아들이 네 그 대머리를 깨부숴버리지 않나 한 보라고. 뭐요? 러블러도 깜짝 놀랐다는데 너 뭐냐? 너까지 패배자 놈이 지금 내한테 개기는 거야? 너 딱 기다려라. 내 네 아들 놈을 무릎 꿇리고 네 놈을 찾아가는 걸 봐라. 하지만 쪼대파는 시끄러워서 전화를 확 끊었다고 하는데 이런 고약한 놈을 봤나? 이어 쪼대파가 또 어디던가 띠띠띠띠 전화를 눌렀다고 합니다. 아들아, 너 어디야? 지금 일 보고 있다며. 네, 그가 전화를 한 거는 바로 아들 놈이 쪼웬난이었다고 합니다. 조금 있다가 러블러라고 아주 번들번들 대머리가 널 찾아갈게다. 그 대머리 있잖아, 이 겁나 야비한 놈이거든. 젊었을 때 우리가 함께 도박을 하다가 이 모순이 생겼었는데 그놈이 갑자기 빗으로 콱 찌르는 게 아니겠니?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다 나은 뒤에 이 복수를 하려고 찾아다니니 글쎄 그 어쨌는지 아냐? 그놈이 쇼커를 찾아서 내보고 좀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니? 그래서 또 같은 조직이고 하니까 내 그냥 이만 위에만 받고 봐줬거든. 근데 이놈이 오늘 전화 와서 내보고 패배자고 뭐고 하면서 나를 까는 게 아니겠니? 왜 나나 너 애비를 대신해서 그놈을 좀 깊숙하게 해놔라. 그냥 죽지만 않을 정도로 깊숙하게 콱 찍어 놓으면 된다, 알았나? 네, 여러분, 이는 쪼대파가 처음으로 그 웬난을 보고 사람을 찌르라고 죽히는 건데 하지만 그래도 이 살인까지는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. 근데 아들아, 그놈이 엄청 간사한 놈이다. 그놈 그건 무조건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서 너한테 달려들 거요. 그러니 너도 방심하지 말고 이 애들을 많이 모아서 준비를 잘해라. 응? 화이팅 아들아. 네, 부모가 아들을 보고 화이팅해서 싸우라니. 이 세상에 아마도 그러한 부모는 쪼대파밖에 없겠는데. 그래요? 아버지 젊었을 적에 또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습니까? 근데 그 칼은 어디 맞았어요? 그러자 쪼대파가 툴툴거리는데 너 전에 나랑 목욕탕에 가서 못 봤니? 내 왼쪽 엉덩이에 남은 칼자국이 바로 그놈이 찌른 거야. 아니 다른데도 아니고 이 뒤에서 글쎄 갑자기 엉덩이로 콱 찌르더라고. 알겠습니다 아버지. 이어 왜난이 전화를 끊고는 이 다짜고짜 다른 데다 했다고 합니다. 당리장이니 지금 아지트에 누가 있니? 오케이, 애들 싹 다 불러서 이거 떠올리러 오라.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. 무슨 일이냐고? 요즘 내 하얼빈을 좀 비우고 있으니 벌써부터 기어오르는 것들이 있네. 오랜만에 이 하얼빈에 피바람을 함 일으켜줘야지. 웬난이 원래는 부하들을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이는 천만다행이었다고 합니다. 만약 이 쪼대파의 전화가 없이 웬난 혼자서 붙었더라면 그 결과를 추측하기 힘들었겠는데 왜냐면 이 러블러도 진짜로 할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다들 처음 모여 앉아서 이 담배를 뻣뻣 빨며 기다리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는데 그러면 이 누가 먼저 왔을까요? 당리창 일당은 난강에서 출발하고 이 러블러는 같은 떠올리에 있었잖아요. 하여 러블러 일당들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거의 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다들 40대 중후반 놈들이었었는데 다들 옷차림들이 거지 같았고 사실 이러한 놈들이 제일 무서운 건데 야, 내 조카 어디 있니? 요 앞에 자리자세로 서봐라. 그 러블러 일당은 다들 이 뚱뚱한 배에다가 권총들을 차고 있었다는데 하지만 다들 위통을 열어 제끼고 이 덩그러니 다 드러내놓으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집단에는 아예 초반부터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거겠는데 하지만 그 쪼에나한테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? 아주 뭐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째려보고 있는데 야, 뭐야 조카야, 혼자야? 이 곁에 것들은 딱 봐도 건달은 아닌 것 같고
어떻게 네 혼자서 이 멋있게 막 해보려고? 에이? 너희 그 애비처럼? 네, 애비요? 곁에서 알미니고 뭐고는 다들 모르겠죠. 아, 너희네는 모르겠구나. 또 그런 일이 있었다. 이 쪼웨나니 애비가 쪼대파라고 하는데 전에 우리 다 초스 밑에 있었지. 근데 그 쪼대파라는 놈이 겁대가리가 없길래 내 하나 해놨었다. 조카야, 내 얘기할게. 내 쪽에 대가리 수가 많아서 내 응시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. 으이, 내 너희 애비도 쑤셔줬는데 너까지 쑤셔주게 되면 그게 어떡한다냐. 너가 센 건 알겠는데 너 혼자서 뭐 어떡하려고. 하지만 이때 문이 벌컥 하고 열리더니 아마 아마 왜 이 험상궂은 놈들이 한 무리가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 탕리창이 대가리를 서고 야바이 사화의 링한창 왕후고 심지어 노랑 대가리, 칼라 대가리 파들도 왔다고 하는데 하여 그냥 끝도 없이 이 쉴 틈도 없이 계속하여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불과 100여 명이 들어와서 그 러벌러 일당을 꽉 에워쌌는데 이 문 밖에는 아직도 가득한데요. 문 밖에 알록달록한 칼라 대가리들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것들이 안에 다리가 부족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이 고래고래 손이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나야, 에이, 어나! 어나 감히 우리 난거라 하느냐 하는 건데 이 그냥 잡아다가 한 칼탕을 쳐놓을까 보다. 그 백여 명이 놈들이 칼이며 산탄총이며를 들고 소리를 질러대자 이 안은 너무나도 시끄러워졌다고 하는데 어이 러벌러야 너 그만 뭐라고? 너 다시 한번 크게 좀 얘기해봐라. 이 내 쪽에 애들이 너무 많아서 들리지도 않는다야. 왜 나니 귀를 대고 거듭먹거리는 거였다는데 이놈이 지금 나를 먹이니? 네, 만약 웬만한 깡패놈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이미 쫄았겠는데 그 상대방은 쪼웬아니고 이 자신이 다섯 배나 더 많은 대가리 수라며. 하지만 그래도 이 러벌러는 안색 하나 안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쪼웬아니? 이 삼촌이 좋게 좋게 얘기할 때 그냥 돌아가. 그건 너희 애비꼬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. 이놈이 아직도 왜 나니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는데 당! 하는 총소리가 울렸다고 하는데 너 지금 누구 앞인 줄 알고 막 나대고 있는 거야? 에이? 네, 그건 바로 쪼에 나니 오른팔 탕리창이었다고 합니다.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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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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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고짜 한 차례 난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아까 뚱뚱한 배에다가 권총을 척 차고 거듭먹거리던 러벌러의 부하들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들도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어서 땅땅땅땅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다들 두 어깨에 대가리 하나씩 달고 사는데 누가 누굴 두려워하겠냐고요. 그렇게 삽시 땅땅땅 하고 총싸움은 벌어졌었고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뚜청이란 놈은 글쎄 잽싸게 술테이블 밑에 숨었다고 하는데 그는 술테이블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헥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시비를 거는 건 내 일이지만 이 마무리는 너희들 밑에 것들이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데 그렇게 뚜청이 이 살겠다고 술테이블 밑에 납작 숨어있는데 말입니다. 응? 이 갑자기 저쪽에서도 이 한 놈이 밑으로 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아야야야야 이게 누구야? 그 자신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던 알민도 똑같이 살겠다고 술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온 거였다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는 뭐 술테이블 밑에서 딱 만났다고 합니다. 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. 이렇게도 우연할 수가. 알민이 그 두청이 인맥을 제대로 알았는데 이제 납작 굴어야겠지. 그러자 너희놈 잘 걸렸다. 뚜청이 그 술테이블 밑에서 쭈그리고 앉은 채로 이 슬금슬금 아미한테로 다가갔다고 합니다. 왜요 어르신? 이 다 오해입니다. 오해예요. 어르신이 쪼에나 이름을 댔더라면 어떻게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짱! 그만 쩍쩍거려라 이놈아! 짱! 쪼에나니는 무섭고 내 뚜청이는 웃습니 이놈아! 그 뚜청이 술테이블 밑에서 이 알미는 짱짱짱짱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. 하이쿠! 그만하십시오! 하이쿠! 네, 위에서는 쪼웨난과 러벌러 일당이 총싸움을 붙었고 이 밑에서는 뚜청과 알미니 쭈그리고 앉아서 이 붙었다고 합니다. 물론 알미니 어떻게 감히 반항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악마 중의 악마 쪼웨난이 뒤에 있는데 말입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 위에서 땅땅땅땅 거리더니 총소리가 멎었다고 하는데 끝났니? 그제야 식탁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뚜청이 이 기지개를 쫙 펴며 일어나서는 또 우쭐우쭐 거리는 거였다는데
자, 어디 보자. 어떻게 되었니? 네,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? 대가리 수에서나 이 힘에서나 다 상대가 안 됐던 러블러 측이 다 들어누웠다고 하는데 이거 왜 나니 얘기하는데 당리장아, 그 군도를 이리 줘봐라. 왜 나니 당리창이 군도를 꽉 잡아주고 그 러블러한테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갔다고 합니다. 어이 러블러야, 굴케 안 굴케? 하지만 러블러는 굴어? 웃기고 잡아줬네. 죽이겠으면 시원하게 그냥 죽여 이놈아. 내 러블러의 사전에는 굴른다는 게 없다. 네, 그 당시에 이렇게 자신이 맨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만약에 말입니다, 러블러가 살려달라고 그 쪼에난한테 싹싹 빌었더라면 아마 그 쪼에난이 놈이 뭐가지도 배웠겠는데, 전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정도로 웬나는 건드린 이상 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웬나는 이러한 굴치하는 대건다를 매우 좋아하는데 니 괜찮? 하지만 이 내 아버지 복수는 해줘야겠지? 이를 꽉 아무려라. 이어 꽉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울렸다고 하는데, 네, 왜냐면 그 쪼웨난이 놈이 왼쪽 엉덩이에다가 이 비수를 꽉 꽂았거든요. 하지만 웬난이 비수를 쑥 빼더니 또 오른쪽 엉덩이에다 대고 꽉 하고 찌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애비 복수는 두 배로 갚아주는 건데 그제야 두 정이 이 매우 만족스럽게 웃어대더니 나오라! 에이! 빨리 나와봐! 그 식탁 테이블 밑에서 알미는 끄집어내는 거였다는데, 자 이제 증거 인정하니? 웬나나 그 권총 이리 줘봐라! 두 정이 친히 그 알미니 다리에다 대고 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잠깐만요 어르신, 저 증거는 이 100번 1000번 인정하지만 이 다리를 박살내는 건 안 되죠.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? 요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. 저 한 번만 더 사람을 찾을게요. 뭐? 또? 아니 이 러블러가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면서도 또 찾는다고? 네, 저번 회에서 제가 얘기했었죠. 이 알민이라는 기생충 같은 놈이 웬만한 백이 아니라고요. 요번에 찾은 이 인물은 그 쪼웨난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과연 누구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